미스터스탠드 오해. 그럴 리가 없죠. 서로 다 다른 학파에 대해서 그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학파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그 당시에 서적을 볼 수가 없고 해친존자가 다른 학파를 공부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려고 해서 도망 나왔잖아. 같은 불교 안에서도 다른 학파를 공부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 학파는 잘 알고 남의 학파는 잘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삼매에 드는 내가 여러 수행 방법을 나는 도가도 해보고 구선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밀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 이제 여러 살아있는 수행도 이제 가능한 한 다 해봤는데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삼매에 드는데 제일 쉽게 들어가는 게 바로 마음이 한꺼번에 몰록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 그게 1번이고 2번은 요가를 하면 몸에 기혈이 잘 돌아서 그냥 앉으면은 웬만한 사람들도 삼매의 근처까지 그 맛을 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몸의 상태가 다 불량하고 짝이 없어. 그래서 이 마음을 한꺼번에 놓아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고 몸도 불량한 상태에서 가장 내가 보기에 빠르게 삼매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요가의 도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전수를 한 10여 년 동안 해서 전수를 받아왔어요. 삼매에 들어야 불만이 없어져. 자, 그래서 삼매에 들으려면 마음하고 기운하고 피하고 열, 네 가지가 동시에 가요. 열이 위로 가면 뭐가 생기죠? 상기가. 두통. 열이 마음으로 가면 뭐가 생기죠? 심통. 심통이 생겨요. 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배꼽 아래, 단전, 혹은 발바닥. 그래서 그 노자는 진은 발로 숨을 쉰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로 숨을 쉬어서 이 밑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숨을 쉬는 것은 경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숨을 쉬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넘버 1이에요. 그래서 뭐를 내려야 된다고요? 기운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기운에 뭐가 같이 따라가요? 피가 같이 가. 피에 뭐가 같이 가요? 열이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하고 기운과 열이 같이 가면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심, 기, 혈, 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오고 가고 해요. 그래서 그 넷 중에 하나를 다스리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쫓아와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심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를 다스리는데 기는 뭐하고 뭐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뿌라나 야마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하고 혈하고 연결되어 있다겠죠? 자, 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꺾여지는 데가 우리가 그 하수도 이렇게 보는 것도 꺾여지는 그 기역자 거기에서 많이 막히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꺾어지는 데가 어딘가 한번 살펴봐요. 위에서부터 쫙 내려봅시다. 꺾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내가 사인을 좀 줄 거야. 목. 여기가 꺾여지는 데야. 그래서 여기를 쫙 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꺾여지는 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꺾여지는 데 어디예요? 팔. 어깨. 양쪽 어깨. 손목.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제일 많이 구부러지지. 겨드랑이를 집중적으로 펴야 돼요. 겨드랑이를 집중적으로 펴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손을 딱 가지고 해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펴줍니다. 쭉 펴줘. 자, 이게 이제 귀 뒤로까지 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퍼지는데, 이게 어디에도 좋냐면은 40겸, 50겸, 그런 거에도 좋은 거예요. 선생님, 저거 올라오래? 내려주고. 자, 이 자세를 통해. 근데 여기만 올린다고 얘가 펴지겠어요? 밑에서 잡아 당겨야 돼. 자, 그래서 스탠딩, 이, 저 뭐시냐. 스탠딩 포스처에서 발 밑에서부터 다 잡아 당겨주고, 협척에서 잡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겨줘야 돼. 뭐, 나중에. 이제, 스탠딩 하산, 그 선 자세. 거기에서 저기 하는 거. 자, 여기 굉장히 많이 구부러지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여기를 펴줘야 돼요. 여기에서 기혈이 맺히는 거야. 자. 보통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못하지. 예, 기계에 땡기거나 그러면 당연히 살이 많으니까 그냥 입고 뭐 한다고 하고 뼈이나 뭐 다른 데가 이렇게 그거 한다고 하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지. 예, 저도 나는. 요가는 전문으로 이제 84,000 개의 나디. 기의 흐름을 다루는 게 요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언스, 과학에 가까워요. 요가는. 자, 그 다음에가 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나도 여기가 안으로 쑥 새 가슴이었는데 요가를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평평하게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여기 구부러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위기맥이라고 해요. 여기가. 여기가 구부러진 사람은 한이 많아요. 여기가 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펴버려야 돼요. 여기를 펴야 되는데 여기를 펴는 자세는 이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세. 그냥 펴는 것은 한두 가지 있어요. 이런 이제 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펴버리면은 훨씬 더 빠르게 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는 거예요. 자, 가슴을 펴야 돼요. 가슴은, 여기는 뭐라고 할까, 전생의 기억, 그 다음에 위기맥, 그런 곳이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슴 뒤가 뭐가 있죠? 가슴 뒤가, 바로 뒤가 뭐죠? 척추. 예, 그 척추가 펴져야 돼요. 그 척추가, 좌선할 때는 그 척추를 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가 열리는 게 중요하고 앞뒤로 중요한 것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개의 차크라 가운데는 여기가 다섯 번째 차크라, 하트 차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에서도 혹은 도가에서도 다 그 다음에 저쪽에 요가 전부 수행하는 데는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죠. 자,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데가 쭉 내려오면 여기 접히는데 저 봐봐요. 자, 이렇게 접힌단 말이야. 그 접히는 그 지점 사태라고 해. 사태, 그로인 사태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충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여기가 나와 있어.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를 나오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구부러진 데가 어디예요? 무릎.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고, 무릎 뒤를, 학골이라고 하죠? 무릎 뒤, 학골.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 학골을, 이제 여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허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안 좋은 사람은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피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발목. 발목. 이런 데를 다 이제 피게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물이 흐르는 그 꺾이는 데를 전부 다 청소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물이 제대로 철철철철 잘 흘러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뭐예요? 기. 기와 혈. 기와 혈. 혈이 이제 물인데, 그 혈 안에 그 영양소인 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혈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펴주기를 시작한다. 전체를 펴줘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가의 측면 가운데서 첫 번째 요가의 측면이다. 그래서 오늘은 선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다 피는가 그걸 가르쳐 줄 텐데 요 바르게 서는 자세 이게 생각보다도 어려워요. 몇 년 걸려요. 바르게 서려면.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고 먼저 바르게 서라고. 아 그 다음 빠진 게 있어. 발바닥. 발바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발바닥. 사람들이 다 이 발바닥을 쫙 펴주고 그 다음에 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손가락도 펴주고 벌려줘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맺힌 것들이 다 펴지는 거야. 그래서 발바닥이 쫙 달라붙어 펴줘야 돼. 그죠? 쫙 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발꿈치를 살짝 띄우면서 그 다음에 요 허벅지를 잘 보세요. 허벅지가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나가 있거든요. 요걸 중앙으로 몰아와야 돼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바닥을 발꿈치를 들면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서 허벅지를 중앙으로 오는 게 보이죠? 예.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됐어. 자 이거를 이렇게 틀어갖고 발꿈치에서부터 틀어가지고 이 허벅지를 중앙으로 옮기는 거. 자 그러면은 허리가 대뜸 허리 3번이 딱 울리기 시작해요. 여기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벌써 거기도 그럴 수가 있고 허리 3번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을 완전히 100%로 교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관절이 다 15도나 30도 정도 다 틀어져 있어. 특히 좌선을 많이 하는 스님들은 더 많이 틀어져 있어. 늘 이렇게 풀어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이 틀어지면은 그것과 그것이 잡아당기려고 그 맞춰주려고 골반도 살짝 틀어줘.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지면 3번도 같이 거기에 맞추려고 틀어주고 그 다음에 목뼈가 틀어지게 되고 다 뼈들이 연달아서 틀어지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관절을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데 이게 뭐 평상시에 그 습관이 있어서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발꿈치를 붙이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살짝 벌리면서 그러면서 이 허벅지를 중앙으로 오게 하는데 고관절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관건이에요. 내 허벅지가 중앙으로 오는 게 보이는가요? 그래서 오히려 발꿈치 앞에는 이렇게 붙여지고 뒤에 있는 발꿈치는 살짝 띄워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고관절이 더 이게 허벅지가 더 중앙으로 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럭킹 꽉 잠궈주세요. 무릎을 잠그면서 뒤에 있는 학골을 튕겨주세요. 자 내가 뒤로 돌아가서 보이는가요? 좀 튀겨 나오죠? 여기에 허벅지가 중앙으로 가고 이 그 학골이 튀겨 나왔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뼈들은 전부 다 아웃송이야.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딱 맞춰주면. 자 그런 상태에서 그로인 사태를 열어줘야 돼. 이거를 뭐 히프나 다른 것 허리를 힘을 써서 넣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것을 힘을 써서 요 사태를 쫙 펴주세요. 그러면 히프가 쫙 빨려 들어가요. 사태를 여기 열면.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척추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 척추를 집어들려면은 거기다 힘을 준다 그래서 집어넣지가 않아요. 자 이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숨을 이런 식으로 들이키면서 그러면은 저절로 척추가 3번 여기 사태를 앞으로 내밀고 여기서 허리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허리는 가만히 놔야 돼요. 4번
숨을 우위로 횡금막을 들이키면서 척추를 쫙 펴주고 5번 턱, 6번 손을 양쪽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아. 자, 누가 또 바를까? 주님은 바를까? 네. 바르려면 이걸 올려야 돼. 그거 잘 올라가네. 아, 예. 오케이. 자, 1번 발바닥 펴고, 발바닥 펴고, 발바닥 펴고. 발, 앞에 엄지는 붙여줘야 돼. 옳지. 너무 뒤를 넓히지 말고, 옳지. 조금만 거기 하고. 2번 발바닥 들어 올리면서, 발꿈치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중앙으로, 정중앙으로. 옳지, 옳지. 좋아요. 3번 내리면서 학골을 뒤로 튕겨주세요. 힘을 다해서 튕겨주세요. 3번 옳지. 좋아요. 한번 튕겨주고. 4번 여기 앞에 있는 사태를 앞으로 내밀고 내밀면서 히프가 저절로 들어가요. 허리는 움직이잖아요. 이거하고 히프 움직이는 거하고 허리 움직이는 거하고 전혀 달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히프하고 이게 나가는데 허리는 그대로 있어. 허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허리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허리를 세우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선방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허리는 가만히 놔두고 이 그 히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러면 저절로 이게 들어가. 예, 허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를 숨을 들이키고 옳지 들어갔어. 5번 턱 당기고 6번 손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3분만. 자, 두 발 붙이고. 자, 두 발 붙은 상태에서 발가락이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넓을 거 없어요. 자, 낮춰놔. 자, 보세요. 최대한으로 사이를 벌렸죠. 이거 들어올릴 때 도움 써도 되는 겁니까? 응, 나중에 이제 저걸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야. 2번 발꿈치 들어 올리면서 발꿈치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정중앙으로 옳지 좋아요. 3번 내리면서 학골을 튕겨주세요. 골 따라서 더 나오도록 튕겨주세요. 왜 그래? 지금 쥐가 그럴 수 있어요. 쥐가 나오면 얼른 풀어버리면 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히프가 나왔잖아요. 이 나온 히프를 허리를 움직이지 말고 요 앞에 그로인하고 그로인과 히프를 통해서 안으로 집어들고 요거 내밀면 허리는 움직이지 말고 좋아요. 5번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숨을 채워주세요. 옳지. 그러면서 여기가 만들어졌어요. 6번 턱, 7번 손 쫙 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분만 숨을 안 쉬는 거야, 지금? 숨은 쉬었지. 숨은 3분 갔으니까. 아, 3분 동안 이 자태를 유지하는 말씀이. 그렇지. 호흡 왔으면 숨을 3분. 지금은 내가 호흡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자, 바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여기를 제일 중요한 그 허리 고관절 그걸 정리해야 하거든요. 자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디가 가까워야겠어요? 학골. 학골이 나와야 돼요. 이 학골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요걸 조금만 요걸 밀어 주세요. 이쪽으로. 네, 조금 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금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린 거니까 중앙에 놔뒀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히프를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오우 턱 당기고 자 저거 하나 꺼내서 하나씩
와서 보세요. 중앙에 양선 선의 중앙. 잠깐만 잠깐만. 양선의 중앙. 너무 너무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전혀 안 쓰던 걸 갑자기 풀어주려니까 엄청되게 천천히 조금씩 조금 발 너무 심하면 그 발바닥을 좀 내리면 덜 이때 히프 넣고 턱을 당겨주고 바로 좋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얼을 내민다고요? 합골을 내민다 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슴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이 도구를 잘라서 이거 다 치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는 휴식 자세인데 이제 그 머리하고 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휴식하는 자세인데 아주 편안하게 짜게 되죠. 자, 내가 15분 보여줄게. 가슴을 여는데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선의 양가를 딱 해야만이 센터가 맞는 거야.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 오래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요게 발리 위치가 틀려지면은, 몸도 미세하게 기울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주는 거야. 가슴 열고, 그 다음에 히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개를 위로 올리는 거야. 1번. 자, 2번은 열고 10개까지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가슴을 여는 거예요. 자, 세 개가 있으니까 네. 각각 정면으로 이렇게 접 이렇게 접는 그렇죠. 발을 양쪽 선에다가 발꿈치 올려야 돼요. 발꿈치 올려도 어찌 타고 발을 쭉 펴세요. 자, 옆에 보세요. 팔을 쭉 펴. 이수님 어제 몸치였는데 오늘 따라서. 자, 히프를 안으로 쭉 넣어주세요. 히프를 넣어주세요. 쭉 넣어. 히프를 넣어. 히프를 넣어. 히프를 집어넣어. 아, 네. 완전히 집어넣어. 완전히. 옳지. 고개를 완전히 들어주세요. 하늘을 쳐다봐. 천장을 쳐다봐. 아. 손님 운동을 많이 안는구나. 예.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몸이 굳어졌다는 거, 기혈이 잘 안 한다는 거죠. 기혈이 굳어진 사람이 산매에 들리는 것은 교학은 몰라도, 머리 쓰는 건 몰라도 산매에 드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혈을 풀어야 돼요.
자, 네. 자, 이제는 열 번. 자, 어제 배웠던 사람 먼저 쭉 하고 엉덩이를 산처럼 올리고 옳지 좋아요. 아, 팔타는 그대로 쫙 펴져 있잖아. 엉덩이가 산처럼 올라가면서 옳지 옳지. 자,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반탄적이어서 좀 빠르게 반탄적으로 빠르게 옳지. 확실히 한 번 더 해본 사람하고 한 번 더 해본 사람이 차이가 나네. 그 뇌과학자가 얘기를 요즘에 아주 그 인기라고 하더라고. 그 뇌과학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 번의 반복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처음에 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 요즘에 그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연습이야. 훈련 연습. 어학도 훈련 연습이고 교학도 훈련 연습이고 이 선을 그 사람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수천만 번 이상 갔기 때문에 그 길이 그냥 뚱 뚫어지는 것이 그 선의 깨달음이다. 저는 몸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엄청 굳어져 있어.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업을 아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믿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내 믿음과 사실이 맞는지 대조를 해봐야 돼. 그 작업을. 자, 한 번 더 할게요. 옳지, 좋아요. 빠르게 반탄력으로. 스님이 지금 반대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지금.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흡을 못 잡더라고. 요가의 동작은 모든 것이 호흡하고 해서 리드미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단전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전에서 빼줘야 돼. 그럼 들이쉬어야 돼, 내쉬어야 돼. 내쉬어야 돼. 내쉬고 몸이 쫙 펴지잖아요. 이때 몸 전체로 숨을 들이켜. 일주일 연습하면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아 팔꿈치는 그대로 쫙 펴져요. 팔꿈치 펴지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겁니까? 발꿈치. 나도 10살 되면 안 떨어지는데, 아, 지금은 이제. 안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아, 안 떨어지는 거. 약간씩 떨어지는. 아, 무슨, 처음 할 때보단 좀 난. 글쎄요, 어제. 처음 할 때 막 빙빙. 빙빙. 저기도 약간 돌린다는데.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피가 도는 길이 튀었다는 얘기야. 어제에 비해서. 그리고 디스크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거의 다 이런 증상이에요. 혈액이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거기서 멈춰져 가지고 그래서 혈액 순환이 굉장히 잘 안 돼요. 땀이 잘 흘려. 땀 나면은 몸 안에 독소가 착 나와요. 이게 그렇구나. 지금이 이제 이게 1년부터 10년까지 각 단계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각성되는 것이 완전히 지금 엄청 밝게 보이고. 그래서 예전에 나는 선방에서 좌선만 했을 때의 삼매하고, 이게 이제 잘 되면서의 삼매하고, 그 파워가 완전히 달라지게. 그 깊이와 파워가. 이게 잘 안 놀면서 삼매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게에 가까워질 수 있어. 아, 무게? 이게 잘 안 놀면서. 이게 다 잘 놀면서 생각이 쉬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삼매야.
그 현병의 그 병이랄까 삼두통이라고 할까가 무기에 빠지면서 자기를 깊은 선비에 빠져서 착각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운이 안 돌아 그걸로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어, 차가 저까지 들어오네. 그렇구나.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슴을 여는 거죠. 자, 가슴을 여는 건데 어, 좋네라고 하네. 털어주게 되는 겁니다. 살인 무덤인 겁니다. 예, 저 셀레스에 살인 무덤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도 살인 무덤인데 저 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좀 갤러퍼 저쪽으로 갤러퍼 갤러퍼 됩니다. 다른 무덤 승용차는 저기 다음 탁 드시는 거예요. 가르침이 좀 들어오겠다. 자, 그 다음 자세 자꾸 나만 걸렸어. 다음 자세 다 나와보세요. 이제 그 다음 자세는 여기하고 여기를 동시에 이제 여는 자세.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고를 동시에 여는 자세인데 아도무카스바아상. 아도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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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카는 페이스 혹은 여기를 금강경 첫 번에 무카라는 말이 나와요. 어, 여기 주변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페이스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도무카 대면하는데 스바아산 아도무카 스바아산이라고 하는데 독포스 개자세라고 쉬운 말로 개자세 독포스 개자세 좀 번역하면 좀 그래. 근데 아도무카 스바아산 뭐 있어 보이지? 아도무카 스바아산 자 손을 180도로 펴줘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자 무릎 완전히 로킹하고 숨 드시고 내쉬면서 바로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이거 그 허벅지하고 그 뒤에 그거 한 걸 서서 이게 우리가 다 앞꿈치 모아서 그거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자세는 그렇지 이 자세는 여기 겨드랑이하고 네. 그 다음에 학골을 쫙 펴주는 자세야. 그냥 있는 겁니까? 뭐 다른 방법은 뭐? 그냥 지금은 아, 너무 네. 지금은 너무 자세하게 심오하게 할 수는 없어요. 흉내만 일단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릎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학골을 내비를 자세를 하고 숨 드시고 내쉬면서 이거 그대로 여기 그 여기를 어깨지 어깨를 빨아다녀 서킹 어깨를 그냥 빨아다녀 어깨를 쭉 빨아다녀 요 히프는 그 산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어깨를 쫙 빨아다녀 어깨를 있는 대로 어깨를 있는 대로 빨아들여 더 빨아들여 완전히 쑥 들어가도록 빨아들여 완전히 서킹 쫙 빨아들여 어깨를 안으로 쑥 빨아들여 바로 이랬어요. 자,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쥐가. 누가 또 쥐가? 제가 쥐가. 아, 몸을 비운다고 몸을 비운다. 자, 이 어깨를 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 겨드랑이를. 이게 이제, 겨드랑이를 갖다가 쫙 펴면서 어깨를 완전히 빨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밀고 자 나와서 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야 생기는 지금 땀이 나는데 자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 안 미끄러지려면은 물갈퀴처럼 쫙 펴져야 돼. 그 표면 장력이 많을수록 안 미끄러져요. 자, 무릎 중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숨 드시고, 내쉬면서, 쭉, 빨리 들어.
두수님은, 여기 두수님은 한 여정도 손 들어오세요. 자, 스님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정도 조금 더 보이고 옳지 옳지. 자, 그리고 스님 손가락 180도로 쫙쫙 펴주고 자, 숨 들이고 내쉬면 더 쭉 펴주세요. 자, 무릎 쫙 펴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치팅은 용서가 안 돼요. 무릎 쫙 펴주고 자, 어깨를 완전히 싹 빨아당기세요. 쫙 빨아당기세요. 숨 드시고 내쉬면서 쫙 빨아당겨요. 응. 숨 드시고 내쉬면서 쫙 빨아당겨요. 상태를 보니까 이제 대충 자세는 몇 가지 그리고 많이 배우면 또 잊어버렸군요. 자, 여기서 이제 수식 자세 요거는 반드시 수식 자세를 해가지고 반전으로 기를 모아야 돼. 이 상태로 그냥 나가가지고 까떨거리잖아요. 기가 다 터져 있어. 다시 반전하고 불러들여야 돼. 불을 좀 꺼주세요. 그래서 이 아행가 요가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10년, 20년의 요가를 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메디컬 요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요가로. 아니, 병든 사람한테 10년, 20년 요가해서 치료된다고 누가 하겠어요? 허리를 붙인 거야. 그래서 허리 위에서부터 여기를 쫙 펴주는 거야. 척추는 붙이게. 반대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자세가 상기 그 다음에 발에 그 뭐랄까 피가 안 올라간다. 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몰라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대.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피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뒤집으면은 발바닥으로 피가 거꾸로 부끄러워한다. 지금 자세가 물구나무서부터 그냥 공치 부분을 편하게 그냥 걸쳐갖고서 이렇게 그 몸을 쭉 펴지듯이 하는 그런 그런 자세죠. 네. 자, 그래서 자, 하나 더 가지고
저쪽에다. 떨어지면. 근데 이게 좀 찍어치러서 까칠까칠해서 이 잘 안 풀어져요. 요가 매트를 네 개로 이렇게 겹쳐졌어요. 네 개로 접어졌어요. 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닥 위로 얹지. 응. 자, 이게 조금 얇아서 그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요거를 좀. 그렇게 했어요. 요게 얇아. 안으로 들어가고 앞쪽을 쳐다보고 눈 잡고 발바닥을 타고 올라가서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고 옳지. 자,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어서 자세를 한번 바깥에서 안으로 발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는 게, 자, 보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바깥에서 안으로. 옳지, 옳지, 옳지. 허벅지가 땡기는 주제? 바깥에서 안으로. 옳지, 옳지, 옳지. 바깥에서 안으로. 옳지. 자, 두 손을 딱바닥에 대가지고, 몸의 자세를 불편한 거 살짝 그 좀 잡으세요. 교정 됐으면 그 다음에 두 손을 머리 뒤로 해가지고 깍두기 빼주세요. 자, 요렇게 여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겨드랑이를 쫙 펴주시고 이렇게 쭉 펼 수 있는 대로 펴주세요. 겨드랑이. 자, 그리고 당겨 넣어. 이쪽 배 앞으로 자세로 당겨 넣어. 하나, 오. 내교부, 이렇게, 내교부, 이렇게. 접지는 말. 그리고, 키퍼에다 대고. 아니지. 줄을 안에서 잡아야지. 옳지. 안에 잡고 발목 풀고. 옳지. 옳지.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앉았을 때 단전업이 잘 되는가요? 전, 네, 잘. 네? 평상시보다 잘 됩니다. 잘 돼요? 네. 스님. 평안합니다. 평안하네. 중, 단전이라고, 뭐, 딱, 길, 그, 근데 야외 빼가 이제, 눅눅하게 막, 그, 하고, 숨을 내쉴 때 또 이렇게 빠지듯이. 그쪽이 이제 단전.
네, 할 때 손은 스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검지가 네. 엄지 끝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을 짚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면 그러면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하기가 좋아요.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가슴도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자기가 이걸로 이렇게 지탱을 해줘요. 허리를. 물론 이제 불교의 이제 정상적인 자세는 이거지만, 근데 내가 이 자세를 가르쳐 봤을 때 기운이 아주 잘 들고 화두가 잘 들리거나 수행이 잘될 때는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구부러져요.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이제 서게 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욕을 하고, 예. 오늘은 녹음만 했는데,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저기하기 좋겠죠. 기억하게 해내기. 예. 음성만 녹음하면, 뭐, 그냥, 기억은 날 수는 있는데, 확실한 동작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꾸로 매달려서 쉬는 자세를 그냥 와갖고 그냥 이것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동작 없이 와서 해도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아, 네. 쉬는 건 뭔가 이게 허리가 늘어지는 허리가 쉬어지지. 네, 시원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맞아, 쉽고.